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션 3 발표를 맡게 된 네이버의 이재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 시대에 적극적 소비자로서의 사람은 어떻게 콘텐츠를 소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AI 시대, 콘텐츠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저희는 AI 시대일수록 인간에 더 집중해서 변화의 방향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질 욕구는 바뀌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AI 시대에는 콘텐츠 소비 자체가 인간의 가장 창의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네이버와 함께하는 콘텐츠의 미래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몰입하는 무대, 그리고 나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무대로서 한층 입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AI 시대의 적극적 소비자로서 새로운 재미와 영감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축적해온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온 경험과 AI, XR 기술력을 바탕으로 몰입과 상상, 이 두 가지 콘텐츠 경험을 누구보다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선 AI와 미디어 기술로 관계와 공간적 참여감이 발전해서 immersive, 즉 초몰입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다 같이 연결되어 다른 사람과 함께 보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직접 콘텐츠에 실시간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보는 경험, 그것을 넘어서 콘텐츠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 그 경험에 대해서 제시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몰입된 스포츠 라이브 경험, 과거의 라이브 경험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국의 국가대표 월드컵 경기가 열렸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공을 중심으로 한 뷰, 스타 선수를 중심으로 한 뷰,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버드 뷰 등 다양한 카메라 시점의 중계 화면이 실시간으로 생성됩니다. 스트리머 한동숙, 룩삼, 개춘아 각기 다른 카메라 뷰를 본인의 스타일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편집하고 AI 해설 에이전트가 방송을 도와줍니다. 이제는 지난 월드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대본이 없어도 뛰어난 프론트 퍼슨 한 명이 AI의 도움을 받아 방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대표 선수가 1대1에서 2대1로 역전골을 넣는 바로 그 순간 AI가 중요 순간인 것을 캐치하고 스트리머의 아이디로 상, 하, 좌, 우 여러 뷰에서의 라이브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편집하여 1분짜리 쇼폼 하이라이트 콘텐츠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는 네이버 메인과 홈피드, 스포츠 피드, 클립 쇼폼 피드에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유저들이 월드컵 라이브로 유입됩니다. 순식간에 더 많이 몰려든 팬들, 감동의 순간에 스트리머 한동숙님은 역대급 열정과 응원을 보여줍니다. 수만 명의 치즈 도네이션, 그리고 그 도네이션의 일부는 스트리머가 응원하는 선수의 이름으로 해피빈에 기부가 되고 또 그 기부된 금액이 축구 꿈나무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역전승의 여흥이 남은 팬들, 다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 이 느낌 그대로 아주 나가서 아니면 PC를 켜고 플레이해보고 싶다. 스트리머는 방에 있는 팬들과 감동의 순간을 재현하고자 같이 게임하기를 제안합니다. 치즈직에서 보는 국가대표 경기가 그대로 FC 온라인 축구 게임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보는 경험에서 플레이하는 경험으로 완전히 몰입하는 컨텐츠 경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치지직을 통해 한국의 e스포츠에서 시작된 스트리밍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5년 동계아시안 게임, 무한도전 같이 보기, 노벨문학상 수상, 미쉐린 수상 등 같이 보기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년이 채안 되는 시간에 사용자가 급성장하면서 리더십 포지션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미디어 언더스탠딩 AI, 즉 영상을 이해하고 편집하는 AI는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AI를 활용하여 라이브 중인 경기의 주요 장면을 스트리머의 스타일로 실시간 생성할 수 있고, 팝하고부터 누적된 AI 기술로 다양한 언어로 실시간 통번역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네이버 스포츠에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해설 대본, 나아가 AI 해설가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영상 AI와 관련된 몰입된 컨텐츠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 데이터와 권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협업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최근 1, 2년간 여러 IP 투자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32년까지 네 번의 올림픽, 두 번의 월드컵에 대한 디지털 방송 총괄 권리를 JTBC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며, 국민 인기 콘텐츠인 한국 야구도 KBO와 함께 국가대표 K시리즈 협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체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일본과 국가대항전을 시작합니다. 향후 3년간 글로벌 최대 e스포츠 리그로 급부상한 e스포츠 월드컵의 디지털 총괄 권리를 확보했고, 그 협업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유저의 실질적 플레이 경험으로 이어가기 위해 작년 넷플릭스와 협업한 것처럼 올해는 넥슨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제 게임과 음악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완전히 몰입된 경험을 선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넥슨과의 협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넥슨과 네이버 계정과 페이의 강력한 전략적 연동이 곧 시작될 텐데요. 그 결과 보는 게이머 그리고 하는 게이머의 경험과 데이터가 완전히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경험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즈직 라이브나 클립 쇼폼 컨텐츠를 보다가 바로 게임을 하러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친구와의 게임 장면 그 자체가 라이브 스트리밍 컨텐츠 또는 하이라이트 컨텐츠가 버튼 한 번을 누름으로써 될수 있는 그런 완전히 연결된 경험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XR과 미디어 기술로 상상력이 현실과 섞이는 초현실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TV를 보면 책보다 상상력이 줄어든다. TV는 바보 상자다. 하지만 이제 영상은 상상력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기술의 진화로 인간의 상상력의 범주를 이미 넘어서서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 확장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의 인물이 현실 공간에서 현실 세계의 제약 속에 머무르며 콘텐츠를 소비했다면, 이제는 AI로 증강된 인물과 가상의 캐릭터가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는 창조된 공간 속에서 상상력과 바로 현실이 될수 있는 그런 초현실적 경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현실 콘텐츠 경험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 사례로 버추얼 콘서트를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지직 인기 버추얼 크리에이터 6인으로 결성된 그룹의 첫 번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연의 막이 열린 것입니다. 공연은 치지직 앱의 메인을 통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버추얼 캐릭터의 움직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본사 1784 지하 1층의 모션 스테이지에서 사람의 안무를 실시간 캡처하여 만들어집니다.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10인 이상의 그룹 콘서트를 녹화가 아닌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중에 팬들의 실시간 반응에 호응이 가능한 현장감 있는 라이브 콘서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개의 카메라는 각기 다른 앵글에서 버추얼 그룹 멤버 한 명 한 명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앵글은 각각의 팬에게 각기 다른 화면으로 다가갑니다. 오프라인 공연에서는 응원하는 멤버를 맨 앞줄에서 보기 위해서 우린 티켓 예매 경쟁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버추얼 공연에서는 오랜 기간 후원한 VIP 팬의 경우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연은 공연장뿐 아니라 팬들이 상상하는 환상의 배경으로 실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저는 벚꽃이 피는 프린세스 캐슬, 어떤 유저는 석양이 지는 갑판위, 또 어떤 유저는 거대한 스타디움 속에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무대를 실감나게 체험합니다. 더 나아가 팬들은 더 강력한 현장감을 원할 수 있는데요. XR 디바이스를 착용함으로써 공연장으로 들어간 것 같은 새로운 경험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야광봉을 흔들고 하트 버추얼 아이템을 사서 같이 응원을 하면서 마치 현장에 다 같이 있는 것 같은 VR 공연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이버는 2D, 2.5D, 3D 아바타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쌓아왔고, 그동안 V라이브, 스노우, 제페토, 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쌓아왔던 노하우와 경험이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본사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라이브 비전, 모션 스테이지를 준비하여 3D 라이브 모션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사람이 커넥터를 연결하고 움직이면 대상이 되는 버추얼 크리에이터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미러링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애니메이션 아니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9월 말에는 2D 게임 스트리밍 버추얼 크리에이터가 3D 콘서트로 라이브로 데뷔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놀랍게도 동접 1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또 새로운 팬을 모으면서 치지직 버추얼 크리에이터로 새로운 스타로 등단하는 그 사례를 목전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장면을 직접 보면서 저희의 상상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상이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것을 실감하며 굉장히 설레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리얼 기반 3D 렌더링은 캐릭터뿐 아니라 배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성과 달 표면에서의 EDM 공연, 숲속에서의 바베큐 장비, 라이브 쇼핑을 환상적 배경의 실시간 연출로 가능해집니다. 또한 영화 속 우주 비행선 촬영과 재난 영화 신에 대한 특수 효과에 이미 3D 렌더링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 같이 적용함으로써 제작 환경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XR 디바이스에서의 경험도 준비하였습니다.
글라스 형태의 XR 디바이스를 쓰면 멀티 화면을 입체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치즈직 앱에 XR 모드가 도입되면서 화면 하나하나가 멀티 화면화됩니다. 여기서 유저는 환상적인 공간에서 인터랙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같이 보기 화면까지 구현됨으로써 같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감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초몰입감과 초현실감이 결합된 XR 플랫폼을 준비해왔고, 구글, 삼성과 함께 협업으로 준비한 XR 플랫폼이 지난달 런칭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밖에 1층 비전 스테이지 부스에서 갤럭시 XR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시대에 기술이 어떻게 컨텐츠 경험을 바꿔갈지 함께 상상해 보았는데요. AI가 우리의 일상이 되더라도 누군가는 AI를 노래로 만들고, 누군가는 듣고, 또 누군가는 버추얼 공간에서 함께 응원하면서, 또 누군가는 그 속에서 적극적 참가자로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공유할 것입니다. AI 시대 콘텐츠의 미래, 저희는 그 답은 사람에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AI와 함께 더 설레고, 더 몰입하며, 더 창조적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 무대를 네이버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